비로소에서 그냥 선량한 시민 아저씨들한테 시골래 칵 새끼가 기질래 맞아볼래 이러면서 약간 단수로 막 샴푸를 존나 8번 짠 다음에 존나 비벼. 그냥 존나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존나 비비면 거품 이만큼 생길 거야. 그거 여기다 뭉쳐 우리 소령동지를 미국 승냥이들에게 마음을 팔아넘긴 남조선 동무들을 내가 교육시켜갔어. 이 큰 건물에 인민들이 산다고? 팡팡팡팡팡팡팡팡팡팡 오대기 얘기하면 할 말 또 많다 이거 이거. 오대기는 약간 그리고 이 뭐 여성 시청자분들이나 미필분들이 듣기에는 살짝 좀 난이도 있어. 내 유튜브 전편 다 시청했으면 좀 오대기 좀 금방 또 이해할 수 있는데 예초병은 난이도가 없어. 예초병은 그냥 미필분들도 듣기 쉬운데 오대기 그리고 이제 번개주 군대를 가면 번개조와 오대기가 있는데 이게 달라요. 번개조는 뭐냐면 부대에서 돌아가면서 홍길동을 차출해요. 홍길동을 차출해가지고 만약에 우리 부대에 누가 이유를 막론하고 갑자기 거수자가 등장했다 이러면은 총을 들고 가는 게 아니라 몽둥이를 들고 가. 그 만약에 진짜 총 들고 들어온 간첩이다? 홍길동 다 뒤지는 거예요. 거짓말이야. 홍길동이 아니라 각시탈이라고 하는 게 맞겠다. 오분대기조는 다른 거고 번개조가 된다고 하면은 뭐 행정보급관이나 뭐 중대장님 이렇게 불러. 너희들은 이제부터 각시탈이야 하고서 단소를 이렇게 줘요. 쇠단소. 이렇게 저 검은 색깔 이렇게 몽둥이. 그렇다고 각시탈 이거 탈까진 주지 않습니다. 주진 않고 해가지고 만약에 뭐 번개조 상황이 걸리면 너네가 바로 이거 들고 뛰어나가면 돼. 딱 줘가지고 이제 1호선 타서 선량한 시민 아저씨들한테 죽을래 칵 새끼가 기질래 맞아볼래 이러면서 약간 단소로 막 위협하고 그러면 절대 안 되고요. 1호선 단소살인마 아저씨가 되게 유명한데 그분이 번개조에 한이 맺혀서 했다는 소문도 있어. 실제로는 때리지 않아. 왜냐면 그분은 때려본 적이 없거든. 그분이 원래 그런 분이 아니거든. 술만 먹으면 꼭 그러죠. 어렸을 때 번개조 하던 생각이 나가지고. 아무튼 몽둥이 이렇게 줘.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막 씻고 있어. 씻고 있다가 갑자기 엥 울려. 번개조 상황이 발생했다 이러면은 바로 딱 몽둥이 들고 나가서 존나 뛰어가야 돼 이러고.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그 약간 무슨 느낌이냐면 메이플스토리 아랫마을 가가지고 도깨비들 나오는 그 맵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은 도깨비들이 우리 보면 막 이러고 따라오잖아. 약간 그런 것처럼 으아 해서 가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이제 대대장 이렇게 서있어. 오케이 빨리 왔네. 오케이 2분 만에 왔네. 오케이 통과 가. 5분 만에 오면은 이제 엎드려 버텨하고 약간 이런 느낌. 간부들 서있어. 간부들한테 가가지고 액션 까야죠. 죽어볼래 이씨 하면서 단소살인마 딱 간부들한테 이렇게 싹싹싹 하면은 아마 영창을 가게 될 겁니다만 이게 번개죠. 그냥 하던 거 그대로 가서 만약에 막 머리 거품 이만큼 나고 있는데 갑자기 상황 걸려 번개죠. 나 번개조인데 지금 당장 뒷문으로 오래. 그러면은 하다가 샴푸를 존나 8번 짠 다음에 존나 비벼. 그냥 존나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존나 비비면 거품 이만큼 생길 거야. 그거 여기다 뭉친 다음에 뛰어. 그러면 휴가 줄지도. 이게 근데 뛰는 폼이 본인이 약간 좀 골반이 틀어져 있어서 뛰는 폼이 좀 남들과 다르다? 그럼 좀 위험할 수도 있어. 왜냐면 이게 프로펠러 역할을 하하 그렇구만. 번개주를 하기 전에는 항상 요추를 곧게 정말 이거는 제가 장난처럼 말했지만 우리나라 국방력과 아주 귀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국군 장병 화이팅. 이게 번개주고 5분 대기주는 뭐냐면 비슷한데 애초부터 5분 대기주 무슨 상황이 발생하건 간에 우리는 5분 안에 거기에 출동한다. 우리 부대 안에서 그 5분 대기조에 차출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딱 발만 읍조리면 돼요. 그냥 누가 야 5분 대기조 이제 다음 주부터 5분 대기조 들어 그러면은 그냥 이발 하면 돼요. 똑같아 5분 대기조. 물론 편한 것도 없잖아. 있어요. 이제 장단이 좀 있긴 한데 5분 대기조에 이제 차출이 되면 9시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9시에 이제 군복을 입고 다 이제 일과를 빠질 거 아니야. 5분 대기조는 따로 그냥 생활관으로 들어가 쉬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거기서 쉬어. 대신에 군복이랑 분화 같은 건 다 입어야죠 당연히. 그러면은 배수로 까거나 하는 애들보다 훨씬 편할 수도 있어. 그러다가 이제 5분 대기조 상황이 걸렸다 하면은 바로 그냥 포차 타고 바로 출동하면 돼.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번개조 애들은 만약에 진짜 간첩이 들어오면 그냥 맞고 뒤지거든요. 만약에 딱 간첩이 뭐이들에 내리 우리 소령 동지를 미국 승냥이들에게 마음을 팔아넘긴
남조선 동무들을 내가 교육시켜갔어 하고서 딱 우리 부대 들어왔어. 만약에 딱 들어와서 철창 잠깐만 반대로 아 이게 되네 해가지고 철창을 딱 잘라가지고 엉금엉금 들어왔는데 누가 봐서 바로 상황을 걸었어. 번개조가 만약에 버리면 번개조도 도깨비들 으아악 쳐들어오면 이제 이 간첩 이 림종선 동무가 이제 딱 쳐들어와가지고 이거 뭐야 이거 거기서 딱 봤는데 이거 공장인가 하고 봤더니 아줌마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불을 털고 있어. 참 참 이 큰 건물에 인민들이 산다고? 어 빨리 못 산다 그랬는데? 뭐지? 혼자서 이제 헌터와가지고 어 사실 아파트였어. 딱 지나가는데 큰 건물에 프로펠러가 존나 많아. 얘네들 남조선 동무들이 어? 못 산다 못 산다 그러더니 집안에서 프로펠러 돌려가지고 전기를 생산하고 있구나야 하면서 우리가 어서 빨리 이 적화 통일을 해줘야겠다. 근데 사실 그거 에어컨 실외기인데 혼자 그냥 망상에 빠져서 우리 부대 도착해 파주 인근에 해서 딱 들어왔어. 번개조 뛰어와 어이씨마 됐다 들켰다 하고서 딱 해서 하려는데 얘네들이 총을 안 쏴. 막 씨발 몽둥이 들고 와. 뭐야? 민속놀인가? 하다가 자기를 때리려고 하는 걸 알고 바로 퐁퐁퐁퐁 바로 컷 칠 수 있다 그랬죠. 아까 저 번개조는 우리의 5분 대기조는 그런 게 없어요. 어 K2 소총 들고 완전 군장 한 채로 총알도 메고 어 바로 반격하는. 물론 훈련 상황 때 실탄은 안 줘 그냥. 이거 미필분들 안 믿는 분들 많던데 이제 총알이 없는 거 이러고 거기 가서 상황이라 그러면은 자 앞에 림종선이 있다 그러면 탕탕탕 이래요. 장난이 아니라 진짜 거짓말 같지? 내가 웃기려고 하는 소리 같지? 이게 진짜라 그러니까 이제 뭐가 웃기려고 한 말이고 뭐가 그냥 진짜 말인지 분간이 안 가지? 이거 진짜야? 탕탕 그거 아세요? 총알을 안 넣은 총이 병장총보다 2등병 총이 소리가 더 크다? 신기하지? 병장은 팡팡팡팡 이제 병장 말년쯤 되면 이제 이렇게 쏴. 근데 이제 2등병들은 팡팡팡팡 병장은 이제 짬이 찼으니까 소음기가 달린다고. 이거 진짜 입으로 소리냅니다. 진짜 개 거지 같다고? 그러니까 말이야. 진짜야 근데 이거. 그러면 이제 5분 대기조 애들 우르르 가가지고 이제 림종선이 와도 진짜 바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거지. 대신에 그러면은 일과 시간 동안 계속 쉴 수 있잖아. 그 상황만 안 걸리면 실제로 막 3일씩 쉬기도 해. 왜냐면 대대장이 조금 좀 약간 애가 좀 엇나갔어. 약간 좀 어 걔가 우리도 야 내가 옆에 화학대대 갔다 왔더니 야 화학대대 5분 대기조 기동하는데 X가 존나 멋있더라. 야 우리도 만들자 하자 해가지고 중대장들이 이제 대대장한테 왜요? 이렇게 뭐 못하잖아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냥 바로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바로 그냥 어 만드는 거요. 만들어 놓고 대대장이 까먹어 그 새끼가. 한 3-4일 동안 5분 대기조 애들 개꿀 빨아 쉬어 그냥. 아 졸리다 하고 존나 자고 밤에 5분 대기조 애들이 잠을 못 자. 하도 아치 낮에 많이 자가지고 낮에는 해라도 떠있으니까 씨발 제기라도 차지 밤에 아무것도 못해서 누워있어요. 투탕카야 그냥. 그래서 애들이 이제 잠 조절해야 되고 막 그래. 아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이거 아니 잠깐만 아직 웃기려고 한 말 하나도 없어. 진짜야 진짜예요. 그 5분 대기조 대신에 나쁜 점이 샤워를 맘대로 못해. 옷을 계속 입고 있어야 돼. 그 5분 대기 기간 동안에는 허락 맡고 씻을 수 있어요. 그러면 간부한테 허락을 맡아. 간부님 저 5분 대기조 저희 애들 지금 오늘 하루 종일 계속 5분 대기 하느라고 못 씻었는데 씻어도 되겠습니까? 하면은 간부님이 대충 이제 눈치 보고 대대장 아직도 까먹고 있는 것 같으면 그냥 가서 씻으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몇 명씩 가서 씻어. 만약에 야 대대장 까먹은 것 같으니까 얼른 씻고 와 해가지고 애들 다 가, 이거 바구니 들고 가가지고 샤워 5분 대기조 애들께 8명이서 샤워 시작 하고 있는데 갑자기 5분 대기 만약에 사이렌이 울려 그러면은 천천히 씻고 나와서 그 당직사관이랑 같이 그냥 포차 끌고 원래는 상황 걸린 뒷문으로 가야 되는데 앞문으로 그냥 나가서 다시 돌아오지 마. 어 당직사관이 같이 타고 갈 거야 아마 그 사람이. 어 번개조는 씨발 8번 짜가지고 이거만 괜찮거든? 이거 해도 돼 번개조는. 근데 5분 대기조는 이게 안 돼. 딱 내가 물을 켜고 샴푸를 쭉쭉 짜서 머리를 감고 있는데 이거 씨발 머리카락이라고도 애매한 그 털들 있지 그거 막 씨발 소중하게 막 샥샥샥샥 감고 있는데 상황이 딱 걸린다? 그냥 천천히 감아 그냥 다 하고 겨드랑이 다 어 바디워시 바디로션까지 다 발라 찹찹찹 해가지고 어 블라썸 이런 거 있잖아 어 다 바르고 나오면
강식사관이 총알 장전하고 기다리고 있을 거야. 걔 태우고 포차 끌고 뒷문으로 가지 말고 앞문으로 나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마. 그러다 잡히면 어떡하냐고요? 진짜 가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미친놈아. 가가지고 이제 뭐 상황 같은 거 처리하고 뭐 개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대신에 뭐 대대장이 좀 존나 FM이야. 5분 대기조 상황 막 하루에 두 번 세 번씩 걸고 막 그래. 그럼 좀 개빡세지. 꿀은 아니야 확실히. 그건 맞아. 나도 할래 안 할래 하면 꿀이면 한다 해야 되잖아. 하기 싫어.